기욱이 너 롤모델이 누구야? 어? 너무 쉽지 말세요. 너 잘해야겠다. 롤모델 정도. 여기가 따뜻하. 그렇지. 저 5년 차자. 그래요. 4년 차야? 가라. 야, 어, 왔는데 수고했습니다 이런다. 가라. 가라. 그러니까 지금 너네 전반전, 저번 주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졌어. 와, 진짜 이거 누구 찍히지? 이런 생각까지 많이. 너네 프로 선수들이고 운동장 나가면 연습 경기든 리그든 나는 100% 하는 모습들이 나는 그게 프로 선수의 자질이었어. 너네가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나는 제주 가서 그렇게 생산이 없다고 생각해. 자,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네 이제 팬들한테 40% 이제 조금 이제 다가왔다고 했잖아.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낼 거야? 그건 아니라고.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. 탤런트가 되면 안 된다니까. 어, 축구장에서 탤런트가 있으면 안 돼. 팬들한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잘 보여주려고 막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운동장 나가서 좋은 모습들을 못 보여줘. 조금만 더 집중하자. 3일 동안에 조금만 더 집중하자. 알겠지? 오케이, 갑시다. 이게 코리아가 저거야?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양발 저거야? 상표야? 그냥 붙여주는 거야. 붙여주는 거야. 굿! 오케이, 사이스텝! 오케이, 여기는 그냥 가기죠. 오케이, 굿! 두 발로 떨어져 스텝! 오케이! 만기 굿! 오케이! 굿! 이지, 이지! 굿! 오케이! 굿! 사이스텝! 굿! 올라가!
빠른 템포에 슈팅을 할 수가 있다. 네. 세워놓으면 상대는 너와 훨씬 쉬워. 네. 봅시다, 빨리야! 덕진아! 우리한테 저 사이드 밸런스! 예, 밸런스 주성이 하고.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경기하면 은혜가 힘들어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. 자,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됐든 오스가 됐든 올렸어. 이렇게 볼 넘어 누가 어떻게 할까? 볼이 여기다 들어가면 팔로가 됐든 승리가 됐든 빨리 접근을 해야 돼.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졌어요. 조금만 이해하고 자꾸 우리가 골 넣는 경기 하는 거잖아. 골 넣어야 돼. 근데 은혜가 한국 선수들은 집중하는 것은 수비할 때 집중했어. 저기 우리가 골 넣는 박스 앞에 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거 안 돼. 거기서 집중력이 살아야 돼. 너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해. 조금만 더 그 신경 쓰자. 알겠지? 네. 오케이, 수습. 고마워. 철이야, 나와 죽기 싫으면. 에이, 베이스볼, 홈런, 베이스볼.